풍경도 보러 가고 룰루랄라 산으로 아. 바다로 다닐 일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다. 어? 나이 좀 먹어갖고 인연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아. 더 애틋하고 더 잘하지. 잠깐만요, 왜 이렇게 부러워하시는 응? 것 같죠? 부럽죠. 이번에 신축년 우리 뱀띠분들의 운세를 또 알아볼 건데 네. 선생님이 뱀띠분들을 일단은 이 영상 찍기 전에 우리 조심해야 되는 띠로 일단 뽑아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뱀띠분들이 전체적인 운세가 좀 어떤지 먼저 말씀 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물론 뱀띠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괜찮으셨던 분들이 많으셔. 뱀띠분들이 생각보다는. 근데 올해 조금 아프고 다치고 좀 인간의 구설이 좀 들어오시는 해거든. 네. 그래서 각별히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다 이제 뽑아보면 이제 연령별대로 좀 다르게는 나오지만 전반적으로는 조금 뱀띠분들이 올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나이대별로 좀 어떤 부분을 또 조심해야 되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30대부터 가볼게요. 21세는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 네. 33세 되는 우리 뱀띠분들 좀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될까요? 문서 계약에 있어갖고 각별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너무 서두르지도 마시고 찬찬히 살펴보셔야 돼. 그러니까는 매사에 좀 조심하시고 꼼꼼하게 잘 아주 두 번, 세 번, 열 번씩 읽고 확인을 하시고 계약을 하셔야 될 것 같아. 우리 45세 뱀띠분들 혹시 미혼들이 계시면 인연이 들어오는 해네. 혹시 이혼을 해서 재혼을 하실 분들도 포함되는 건가요? 그럼 포함이 되죠. 예, 그러니까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는 수전이다. 내가 혼자서 외롭게 지냈던 사람들은 내가 인연도 들어오고 인연으로 인해서 웃을 일도 생기고 응? 진짜 꽃구경도 보러 가고 룰루랄라 산으로 바다로 다닐 일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다. 어? 나이 좀 먹어갖고 인연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아. 더 애틋하고 더 잘하지. 잠깐만요, 왜 이렇게 부러워하시는 것 같죠? 부럽죠. 부럽지 부러워. 예. 네, 이제 57세 되는 우리 뱀띠분들이에요. 예, 57세. 작년 말부터 해서 벌써 들어오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네. 이렇게 새로운 인연도 들어오고 가정으로는 자식으로 인해서 웃을 일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많이 힘들고 몸도 다치고 몸으로 많이 치고 아프고 고생 많이 했는데 그래도 올해는 내가 자식으로서 배우자로서 웃을 일이 있고 축하해 줄 일이 있으니 참 기분이 좋다 그러십니다. 좋네요. 네. 69세 이분들은 네. 좀 어떻게 보이시나요? 예, 올해 좋아요. 올해 좋고 이 금전도 들어오고 네. 금전을 그러니까 내가 직접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자식이든 배우자든 그 덕을 보고 돈이 들어오고 예, 뭔가 계약이 성사돼가지고 네. 내가 기분 좋은 일이 있고 조상에 조상에서 도와주신다 그러시거든. 뱀띠분들은 지금 운세 말씀하셨는데 네. 삼재여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삼재여서 좀 뱀띠분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우리 뱀띠분들 선생님 한 말씀 또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나가는 삼재들을 좀 안일하게 생각하고 조금 이렇게 마음을 놓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게 말쯤에 양력 11월, 12월 요상간으로 해가지고 또 한번 휘 감고 치고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시고 그래도 다행인 게 뭐 금전으로 치거나 이런 건 좀 덜해. 금전으로 치고 이런 건 좀 덜하니까 그런 것만 좀 조심을 하시면은 좋겠어. 물론 이제 삼재풀이를 네.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안 하신 분들은 그 1년 남았다고 해서 그거 무시하지 마시고 네. 간단하게 풀어서 가는 방법도 있으니까 네. 뭐 주변에 뭐 아시는 분들 있으면은 아시는 무속인 선생님들 계시면은 그 1년 한 해 잘 넘기게끔 풀어가는 것도 하나 방법입니다. 예. 선생님한테 가면 안 돼요? 아 저한테요? 네. 아 저한테 오면은 좋죠. 뭐 저한테 오신다면야 제가 뭐 성신 성의껏 진짜 네. 잘 가르쳐드리고 풀어드리죠. 예. 감사합니다. 네.